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안녕하세요. 노란점수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막내인, 네트워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책이고요. 지은이는 찬옥게이, 그리고 번역하신 분은 강초환님이십니다. 한스미디어에서 2023년 6월 20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제가 이 영상까지 6편의 북리뷰 영상들을 쭉 찍었는데, 전부 다 윌라 오디오북입니다. 전부 다 소설이란 얘기고, 읽은 게 아니고 들었던 얘기인 거겠죠. 제가 얼마 전에 1367의 작가 찬옥게이의 작품을 이제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중국 작가의 작품으로는 윌라에서 들었던 3체에 이어서 두 번째 작가였고요. 1367이 워낙 재밌어서 막내인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망설임 없이 선택해서 읽었거든요. 이 책은 이제 주인공의 중학생 동생이 투신 자살을 해요. 그래서 투신 자살한 뒤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고자 하는 언니, 그리고 그녀를 돕는 천재적인 해커 탐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밝혀나가는 중에 그 또래, 그러니까 중학생 또래의 갈등, 사랑,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대변되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편소설이다 보니까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격, 상황을 묘사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폭넓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튄다? 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 이 이야기가 도대체 이야기의 전개상 왜 필요하지? 싶은 부분들도 좀 눈에 띄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한장 통째로 이야기의 전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싶은 부분도 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뒤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지루한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자체는 꽤 재밌습니다. 다만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그 천재 해커가 그 캐릭터가 정말 말 그대로 천재에다가 엄청난 부를 거머쥔 IT 업계에 뛰어든 실력자이고, 그리고 뭐 어마무시한 뭐라 해야 되지, 투자자?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좀 성격적으로 투박하지만 사실 무척이나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한편은 좀 약간 좀 아쉽기도 했어요. 왜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평생 쓰기만 해도 죽을 때까지 다 쓰기 힘들 정도의 돈을 가진 삶은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젊은 재력가, 거기다가 해커, 심지어 젊어, 거기다가 해커, 천재적이야,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대단한 사업을 펼치는 사업가이고, 근데 문제는 정작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누구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정작 당사자는 홍콩의 한 구석에서 괴짜 해커 탐정을 활용을 하면서 악을 이제 증거를 하고요. 꽤나 멋진 캐릭터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소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믿어두고 뭐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중국 작가의 작품들이 더 궁금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그 익명성 뒤에 숨은 잔혹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책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충분히 소설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말하는 사건, 사고들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워낙에 많이 보고 최근에 거대한 이 먹방 유튜버 여성분 한 분과 그분을 이렇게 쪽쪽 핏발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얘기들도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책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그만했으면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 책 소개를 좀 바꿔 볼까요? 샤오원이 죽었다. 22층에서 뛰어내려 온몸이 무너졌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말하지만 샤오원이 아이는 알고 있다. 동생은 살해된 것이다. 샤오원은 세상을 떠나기 전 성추행 사건을 꾸며냈다며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어 수많은 누리꾼의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었다. 억울하게 희생된 샤오원을 위해 아이는 이 사건 처음부터까지 밝혀내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나 진실이 한겹한겹 베일을 벗을수록 아이는 자신이 알던 동생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을 받는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애와 거짓말의 미스터리 속에 빠져들어 간다. 죄와 벌의 천칭도 차차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사건은 예측할 수 없는 결말로 치닫는데, 라고 하네요. 작가 창욱개인, 이거는 아주 지난번에 1367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짤막하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홍콩에서 태어난 작가고요. 홍콩 중문대 컴퓨터과학과 졸업하고 프로그래머를 일하다가 타이완 추리작가협회 작품 공모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 타이완 추리작가협회 해외회원을 활동하고 있고, 2008년 추리동화 제과 콩나물 살인 사건으로 제6회 타이완 추리작가협회 공모전 결선에 오르며 타이완 추리소설계에 등장했고, 다음 해인 2009년 추리동화 후속작 푸른 수염의 밀실이 제7회 공모전에서 1등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장편 추리소설, 합리적인 추론, 단편 SF소설, 시간이 곧 금 등으로 타이완의 대중문화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2011년 기억나지 않은 형사로 제2회 시마다 소지 추리소설을 받았는데, 일본 추리소설의 신으로 불리는 시마다 소지로부터 무한대의 재능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2015년에는 대다수 독자들이 그의 대표적으로 꼽는 장편 추리소설 1367로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 밖의 작품으로는 막내인 디오기네스 전지고, 어둠의 밀사, 운 좋은 사람, 풍선인간, 염소가 웃는 순간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번역가 강추하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 다니며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들었다. 현재 번역집단 70프로드에서 중국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고독 깊은 곳, 1367 막내인 기억나지 않은 형사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내인 찬욱개이라고 하는 작가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